방탄소년단, BTS, 지민이 미국 매체가 전세계 뮤지션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뮤직 플래티넘 플레이어에 올랐다. 미국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 더 할리우드 리포터가 최근 발표한 뮤직 플래티넘 플레이어, 비욘세부터 채플론까지 문화를 불태우는 25명의 스타에서 지민이 비욘세와 테일러 스위프트를 비롯, 배드버니, 사브리나 카펜터 등 쟁쟁한 팝스타들과 함께 목록에 올랐다. 매체는 지민에 대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이라 활동 중단이지만 굼빼기에 발표한 뮤즈가 빌보드 메인 차트 중 하나인 200 차트에서 2위를 차지했다. 며 지난해 발표한 첫 솔로 앨범 페이스와 함께 해당 차트에서 두 개의 앨범을 2위에 올려놓은 최초의 K-POP 아티스트라고 소개했다. 또한 뮤즈의 타이틀곡 후는 빌보드 메인송 차트 핫100에서 14위로 데뷔했으며 전세계 200개 이상 국가, 지역의 스트리밍과 판매량을 집계하는 글로벌 200과 글로벌, 미국 제외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고 선정 이유를 자세히 덧붙였다. 방탄소년단의 챕터 2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개인 활동에 돌입한 뒤 내놓은 두 장의 솔로 앨범을 통해 보여준 지민의 음악적 역량과 성과는 계속해서 주요 매체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먼저 미국 뉴욕타임즈는 전 세계에서 일어난 사회, 과학, 우주, 환경 이슈 등을 총망라해 2023년 처음으로 일어난 20가지 일을 발표하며 음악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지민의 한국 솔로 최초 빌보드 핫 1000위를 세 번째로 선정했다. CNN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솔로로 나섰지만 지민만큼 성공을 거둔 멤버는 없었다 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래미닷컴은 라이크 크레이지를 2023년을 강타한 15곡의 K-POP 노래로 선정한데 이어 뮤즈 발매 후 지민의 신보는 개인적인 성찰, 돋보이는 협업이 어우러져 그의 예술적 성장과 다재다능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새로운 음악적 정체성을 드러낸다 며 지민을 메인 팝보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